예, 안녕하세요, 디씨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제 키용 KS 규격 적용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규격집에 있는 키움 규격 같은 경우에는 이 키움에 대한 규격이 아니라 이 키움이 들어갈 수 있는지 이런 공간, 저 공간에 대한 규격 지수입니다. 그래서 이 키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축에 당연히 구멍한 게 나있겠고, 그 다음에 이 키움이 잡아줄 이런 V벨트 플레 같은 거 산 게 나아져 있겠죠. 그리고 뭐 당연히 이런 플랜지나 아니면 스퍼기아 같은 거 있죠. 보통 전부 다 이제 키움 규격이 들어갑니다. 동력을 전달하는 장치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축이 돌아가면서 동력을 전달합니다. 근데 저 키움이 없으면 이런 뭐 V벨트 풀이나 스프로킷이 당연히 회전을 못하겠죠. 왜냐면 키움이 만약에 이게 없다, 그럼 이 축만 계속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키움 강화를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 V벨트 풀리에 들어가는 키움 치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런 문제지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키움이 보이시죠. 그럼 이제 우선 이 축에 대한 지름값을 이런 식으로 자로 측정을 합니다. 자로 측정했을 때 저 지름값이 만약에 11이 나왔죠. 그래서 공당 규격집 21번의 평행 키움 규격을 보시면 저 지름값은 뒷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용하는 축 지름은 10에서 12 사이에 속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KS 규격을 여러분들이 적용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3D를 그럼 직접 보시면 이런 식으로 보이는데, 요 지름값 있죠. 요 지름값이 이제 뒷값이 되는 거고, 이 키움의 폭값이 있죠. 요 값이 뭐냐, 이제 B1과 이제 B2, 이 두 개의 값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거리값 있죠, 여러분. 요 중간에서부터 요 거리값이 뭐가 되냐면 이제 T2, T2 값이 되고요. 그 다음에 축에 파여지는 이제 요 거리값이죠, 여러분. 요 거리값은 뭐가 되냐, 이제 T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KS 규격집에 저희가 적용시켜야 될 지수는 뭐냐면, 축 지름 10초가 10 이하에 속하는 B2 값은 4mm입니다. 그 다음 V벨트 풀리에 파여질 키움 T2 값은 1.8mm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T2 값이 얼마가 된다, 여러분? 1.8mm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거리가 여러분 4mm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지름값이 11mm니까 이 전체 높이가 얼마가 된다? 11에서 1.8을 더해서 이 전체 높이는 12.8mm가 되는 겁니다. 규격집에 있는 T1 값은 이 V벨트 폴리에 넣는 게 나중에 축에 이제 키움을 팔 때 그때 넣는 규격 지수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축에 들어가는 키움 지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축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키움이 파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 파진 곳에 이런 식으로 이제 키움이 이제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공당 규격지에 보시면 아까 저 축 지름이 11이었죠. 그래서 적용하는 축 지름은 이제 10초가 12 이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B1 값은 4mm가 되는 거고, T1 값, 깊이 값은 2.5mm가 되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3DS 단면한 뷰를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보이실 건데요. 이 지름값이 여러분 이제 D 값인 이제 11mm가 되는 겁니다. 이 폭이 뭐가 된다? 이제 B1 값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폭에 대한 값이 얼마가 된다? 4mm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축에 파여진 이 깊이 값이 있죠. 이 깊이 값이 뭐다, 여러분? T1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깊이 값이 얼마가 된다? 2.5mm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쉽죠? 자, 여러분, 오늘의 게스 키움 KS 규격 지수를 적용하는 방법과 찾는 방법을 저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 키움 규격은 동력류가 출시가 되면 무조건 들어가는 규격 지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찾는 방법과 적용하는 방법을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준비한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음 강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